떠날 준비된 거야? 후회 없는 거지? 여기까지 왔나 본데. 이런 곳에서 천사님과 마주치다니 운이 좋은걸요? 저는 막 자이온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. 소득은 좀 있었어? 전 이곳에 고물을 주우러 온 게 아니라서요. 그럼? 에이도스 세븐의 맵 데이터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코드를 발견했거든요. 코드를 해독해보니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더군요. 세이렌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방랑자들이 안식을 찾게 될 것이다. 여기서 말한 세이렌은 여기 페텔로스 광장에 있는 이너 속상을 뜻하죠. 오래전에는 스케빈저를 방랑자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고요. 마치 절 위에 남겨둔 코드 같았죠. 그래서 안식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찾았어? 아니요. 네이티브들을 피해 세이렌을 찾기가 쉽지 않아 포기했어요. 내가 대신 찾아봐 줄까? 그렇다면 영광이죠! 여기 개조한 퓨전셀로 세이렌을 작동시키면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내게 맡기고 자이온으로 돌아가 있어. 네! 그럼 자이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아
저길 좀 봐. 이 녀석 성이야. 올리비아가 준 퓨전 셀 갖고 있지? 응. 퓨전 드라이브에 넣어보자. 건물에 불이 켜졌어. 저 건물은 모텔이로군. 잠을 자고 쉬는 곳이었던가? 맞아. 그래서 안식처라고 불리웠나 봐. 그냥 저렴한 숙박시설이지만 말이야. 이 장식도 조악하기만 할 뿐이고. 하지만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일을 버틸 힘이 생기기도 하니까 말이야. 동감이야. 그래도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었는데 허무한 걸. 세일에는 노래를 듣고 오는 길이야. 역시 천사님이세요. 보물은 찾으셨나요?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자 이곳저곳에 불빛이 들어왔어. 그것 외에는 없었지만. 불빛이 들어온 게 전부라고요? 안식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곳이라고 믿었는데 제 착각 때문에 천사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했네요. 아니야, 아담이 그랬지.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일을 버틸 힘이 생긴다고. 안식은 보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걸지도 몰라. 맞아요. 우리에게 자이온이 안식처인 것처럼요. 이만 갈게. 다음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말해줘. 네, 물론이죠. 살펴가세요.